이것이 내 꿈이다. 불교에 의지해서 내 이루고자 하는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어느 게더 좋고 나쁘고, 그거는 차치하고, 내가 바라는 바는, 그런 소소한 꿈이니까, 아무리 더큰거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우리 그 영혼이 성숙하면은, 자꾸 성숙해 가면은,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표현한 것이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줌 하는 이한 제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참 아주 수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뭘 가르쳐도 사실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가지고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예요. 언제 불교 공부할 인연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최고급, 가장 우수한 가르침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한줄 반까지 쓰시겠습니다. 한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장자, 기원자, 득출 화택하야 주어 사구하고 좌 사자자하야 이자 경은하세 악은 쾌락이로다 그랬어요. 장자가 견 보았다. 자식들이 득출 화택하고 화택에서 불난 집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벗어나서 주어 사가 내 거리에 머문 것을 보고 볼견자 세 번째는 볼견자를 거기다 새겨요. 화택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내 거리에 나와서 집 밖으로 이제 나와서 그내 거리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좌 사자좌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가지고 사자좌에 올라 앉아서 이자 경은하되 스스로 경사스러워서 아주 경하고 경사스러워서 기분이 좋아서 말하기를 악은 쾌락이로다. 난 지금 즐겁다 말이야. 나는 지금 너무너무 즐겁다. 아주 기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악은 쾌락이로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곧 불타서 죽을 아이들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내 거리에 더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양건 없고 우건은 고사하고 밖으로 나와서 화를 면한 것만 가지고도 너무 즐겁고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악은 쾌락이로다. 부처님이 점잖지 않게 악은 쾌락이로다. 난 지금 쾌락한다. 즐겁고 즐겁다. 부처님 오직 즐거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나는 지금 쾌락이로다. 아주 즐겁단 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그 점잖은 사람들은 즐거워도 즐겁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쾌락이로다. 뒤에 또 나와. 쾌락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중생을 어엿비 여기는 성인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에 얼마나 그 중생들이 화태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기뻐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보살의 마음이에요. 불보살들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장자, 견자. 득출화택하야 아들들이 화택에서 나와서 주어 사가 내 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좌사자자 하야. 사자자에 앉아서 이자 경언하되 스스로 경사스러워서 기뻐서 말하기를 아금 쾌락이로다. 다 쓰셨죠? 그러면 그 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차 제자 등이 생육 심난 이언을 우소 무지하여 입 흠택하니 다제 독충하고 임의 가외며 대화 맹념이 사면 국이 언을 2차 제자는 탐착 희힐세 아이 구지하여 영덕 탈란케 호니 시고 제인아 아금 쾌락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아금 쾌락. 여러분들 나는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부처님이 예, 점잖은 자리고 뭐고 다 그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들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차 제자 등이 이 여러 아들들이 생육 심나이라 키우기도 어렵죠. 사실은. 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막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잠자리가 어떨까 잠자다가 뭐 혹시 이불이라도 차지 않는가 뭐 어디 가다 좀 자빠지지도 않는가 뭐 등등 음식은 제대로 먹는가 뭐 그런 거 먹을까 안 먹을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심난이야 매우 어렵다. 생육 키우기도 아주 어렵거늘 우소무지하여 어리석고 작은 아이라 그래서 무지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 흠택이라 그 불난 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험한 집에 아주 험한 집에 들어갔으니 다제 독충하고 여러 가지 독충들이 많고 다 많고 또 임의 가외라 도깨비 도깨비 이 도깨비 몇 자요 도깨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온갖 도깨비들이 들끓고 있으며 대화 맹렬이 큰 불이 나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이 사면 국연을 또 한 곳에서 불난 게 아니라 뭐 사면에서 다 한꺼번에 불이 났어. 그럴수록 또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어느 2차 제자는 그런데 이 여러 아들들은 탐착이하여 아주 탐하고 집착하고 또 노는 데 빠져가지고 히히 히히닥거린다 우리가 그러죠. 그래야지 놀고 장난치고 할세 아이 구제 그런데 내가 이미 그들을 다 구제했어. 뭐 거짓말을 했든지 뭘 했든지 양거 놓고 우거 작은 장난감 수레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냈어. 내가 이미 구제해내서 영덕 탈랑케오되 하여금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으되 그러니까 뭐 공부 하나도 못해도 서울대 간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저기 내는 집도 잘 팔린다, 돈도 잘 벌려준다, 건강도 좋아진다, 온갖 그 의식주 문제 뭐 다 해결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꿈들 전부 다 소원 다 들어준다. 어느 어디 가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꼬았었는데 한 가지 소원만 아니야. 온갖 소원 다 들어준다. 야 참. 요즘 이렇게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도 그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네. 예. 뭐 소원 푸는 방법, 뭐 기도하는 방법, 맞춤 기도라고 또 해가지고는 또 무슨 공부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당치는 한 소리니까. 우리 정법 불교를 공부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잘 통해. 그 인과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인과. 그거는 그 자기가 소소한 그런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 사실은, 기도는. 왜냐? 신심이 증장하니까. 불법에 대한 신심, 불교에 대한, 불보살에 대한 신심이 증장하니까. 그게 말뚝신심이 돼서 나중에 쓰러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 말뚝신심이라는 게 탁 섰다가 탁 쓰러지는 수가 있거든. 섰을 때는 굉장히 뭐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쓰러져 버린다.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잠 오는데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진하고 그 정진을 어느 정도 했느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강원 막 나와가지고 선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그 기둥에다가 못을 쳐놓고 줄을 걸어가지고 목에도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목이 졸리니까 잠이 깨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뾰족하게 나물 깎아가지고 그 배꼽인데도 딱 이렇게 대고 대가지고 또 하면 또 이제 배꼽을 팍 찌르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옛날 스님들은 칼을 갖다 놓고 송곳을 갖다 놓고 송곳으로 다리를 팍팍 찔렀잖아요. 그래가 피가 낭자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 뭐, 목 이렇게, 그, 저 약간 졸려봐야 그거 다치지도 않아. 또, 뾰족한 나무로 배꼽을 찔러봐야 다치지도 않아. 그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 우리 그 행사에서 그 보면은 또, 어떤 스님은, 참 냉방에, 겨울에 냉방에 그, 올라가가지고, 그 셀때에다가 물 탁 떠놓고, 시푸른 칼을, 큰 칼을 탁 갖다 놓고, 졸음 오면 자기 사정없이 자기를 해치겠다, 이거예요. 그 송곳 찌르는 역사는 많고요. 송곳을 가지고 찔러서 잠을 깨우는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상적인 신심도 있겠지만은, 그 신심 막 이렇게 북돋을 때는 말뚝신심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하다 말거든, 되게. 잠깐 그러다 마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하기를 한철밖에 못했어, 사실은. 한철. 그것도 장아지 석 달에 했으니까. 그보다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그보다 조금 강도 낮은 걸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신심이 있는 동안은.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다가 아닌 거야. 그렇게 하지만은 이치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뭐든지 이치에.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도 불교가 뭐 계속 새로운 그 신자들이 그 초발심 신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되긴 되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걸 그 TV에다가 광고를 돈만 주면 광고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영업이니까 불교 TV가 뭐고 무조건 영업이니까 광고를 해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그 광고를 막 하는 거야 돈만 주면 그래 이제 돈 받아서 광고하고 광고해서 또 사람들을 오게 하고 오면 또 거기서 또 돈 가지고 또 광고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 눈맑은 불자들, 깨어있는 불자들, 뭔가 좀 이치를 아는 불자들은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깨우쳐줘야 돼요, 좀. 깨우쳐줘야 돼. 뭐, 남 집에 장사 잘 되는 걸 배 앞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배 앞에서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고,
정법 불교를 우리가 가능하면 믿어야지, 정법. 그 정법이란 말이 경전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사법을 그렇게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기도 우소무지해서 그 험택에 들어갔다. 그래 독충과 독충이 많고 도깨비도 많아서 참 두렵다 말이야. 거기다가 큰 불까지 일어나가지고 사면에서 막 일어난다. 그래 이 여러 아들들은 탐착희이라 그걸 그냥 즐겁게 놀고 있다. 탐착하고 아이 구지해서 내가 그들을 전부 이제 구제해가지고서 영덕 탈란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허니 시고로 제이나 그럴 까닭에 내가 이제 아이들 다 그래 구제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여러 사람들이요 아금캐라 그러다 나는 지금 너무 즐겁고 즐겁다. 그런 험난한 데서 다 빠져나왔고 모든 것이 인과의 이치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정심을 얻게 되고 평탄하게 아주 그렇게 이제 살도록까지 그 했으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한 이치입니다 이게. 이 속에 뭐 설명하기로 하면 무궁무진한 게 많은데 그렇게 아시고 이제 또 쓰시겠습니다. 차 제자 등이 오늘 방송에서 와서 안 찍으니까 방송도 영업이라는 소리 막 해도 좋고 아주 괜찮네. 생육 신난 연을 우소무지하여 이 험택 하니 다제 독충하고 독충 여러 가지 독충들을 설명했는데 그게 전부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죠. 이매가외 임의 가외며 대화 맹념이
사면 국위원을 2차 제자는 탐척히 일세 아이 구제야, 내가 이미 그들을 구제해서 영덕 탈란. 개혼이 시고제이나 아금캐라 이러다. 시고제이나 아금캐라 이러다. 나는 즐겁다, 즐겁다 이런 말이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석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 제자가 지부 안좌하고 계에 부소하여 200부원 하사대 원사 아등의 삼종 보거를 여정 소허하소서. 제자 출례하면 당이 삼거로 수여 소욕이라 하시더니 금정 시시라 유수 급여하소서. 이시 제자가 그때 여러 아들들이 지부 앉아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것을 알고 계에 부소하여 모두들 아버지 처소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200부원하되 아버지에게 고해서 말하되 원사 아등의 원컨대 우리들의 삼종 보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는 세 가지 보배 수레를 여전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허 허락한 바가 허락하여 주소서. 세 가지 수레를 이제 주십시오. 아까 세 가지 술에 준다고 우리 보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왔으니까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도 된다, 뭐도 된다 하는 온갖 그런 그 방편들 다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불법에 대한 신심, 또 불법에 대한 진리, 불법에 대한 아주 바른 이치,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임시 뭐 그런 작은 그런 그 일 성취하든 안 하든 그까지 그 상관없이 참으로 좋은 진리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눈뜨게 됐으니까 너무 이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가야 되는 거죠. 제자 출래하며 여러 아들들이 나올 것 같으면 당이 삼고로 마땅히 세 가지 수레로서 수여 소욕 이라 하더니 하시더니 그대들의 너희들의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주겠다라고 하더니 수여소요 너희들의 하고자 하는 바 너희들 욕심하는 바대로 따라주겠다 하더니 금정시시라 지금이 곧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걸 줘야 할 때입니다. 원 수급여하소서 원컨대 급여함을 드리우소서 우리에게 급여하십시오. 주십시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이제 주려고 했던 거 주십시오. 그 말이다. 그런데 결국은 안 주죠. 결국은 그 작은 것과 내가 작은 거 줄 수 없다. 그까지 그 작은 건 있지도 않고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 없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있지도 않았고 그건 줄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들 근기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까지 달렸다. 너희들이 아이들 합격시킨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하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합격시킨다고 내가 말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예. 합격시키는 이치는 없다. 합격시키려면 공부 지가 공부 열심히 하지. 진짜로 기도해서 합격된다면 아이들도 공부 때려치고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거 안 믿잖아. 그렇게 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지 사실 속으로는. 그냥 답답한 마음 부모들이 답답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거야.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그거라고요. 꼭 뭐 공부도 못한 내 무슨 그 며칠 기도해가지고 뭐 그렇게 합격하리라고 꼭 그렇게 믿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인데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마음이 편안한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기까지라 사실은. 그래 그런 기도한다고 합격될 이치는 없어. 그 우리 이마치 이제 밝은 세상이니까 할 이야기는 하고 살아야지 이제. 내 그거 묻어놓고 말이야. 저 사람 마음 상할 텐데 마음 상할 텐데 언제 그러고 있느냐고. 이제 법화경 입장에 와서는 우리 할 이야기 다 하고 살자. 부처님도 그런 심정이라 이게 딱 그런 심정이요. 세 가지 술에 있지도 않았어 전부터. 그리고 그거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임시 사탕 발림이고 진짜 영원히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영원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가르침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진리를 이야기하면 누가 듣나. 심지어 선문에는 처음부터 진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법당 앞에 풀이 석자나 자랄 것이다. 그래서 노불 해서 법당 앞에 풀을 뽑아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경지는 그렇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 이야 참 대단. 법당 앞에 풀이 석자나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노불 해가지고 절집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신도들 가지고는 안 된다. 가서 노불 해가지고 와가지고 법당 앞에 풀을 뽑아야 할 그런 처지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다 해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만 가지고 안 통한다 이거야.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철이 들어야 진리가 통하는 거지. 그때는 진리가 더 맛있고 더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고 정말 뭐 탐복을 하는 거죠.
요즘은 불교 공부를 모두 많이 했어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이 참, 불법의 진리가 참 이와 같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 이제 그 수레, 방편으로 세 가지 수레 뿐이겠습니까? 300가지도 넘고 3000가지도 넘죠.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께 바라는 바가 어디 세 가지뿐이겠어요? 3000가지, 3만가지도 더 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은 달라고 하는 거지. 원수 급여하소서, 원컨대 급여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심을 드리우소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이시 제자가, 그때 제자가. 법화경도 참 재밌잖아요. 재미는 법화경이 더 있어, 사실은. 이제 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모두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세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지부 앉아하고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알고는 개에 부소하여 구절구절이 참 우리들 중생들 그 사정을 어찌 그리 잘 알고 법화경에 이렇게 이야기해놨는지. 200번 하소하되 원사 아등의 삼거, 삼종, 보거. 여전소 하소서. 제자 출례하면 당인 삼거로 수여 소욕이라 하시더니
주여 소용이라 하시더니 금정 시시라. 유수 급여하소서. 유수급이하소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